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꿈,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을 찾아 아름다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열기 가득한 이곳, 오늘은 꿈다라 토요 문화학교가 열리는 날인데요. 기타 소리와 함께 꿈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이 활활 타오릅니다. 반짝 반짝 짜증 이렇게 메이저 약간 밝은 느낌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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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오늘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뭔가 이렇게 눈빛이 막 살아 있어요. 이게 어떤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저희는 꿈다라 토요문화학교에서 진행하는 우리는 밴드다 수업입니다. 각자 자기 악기들을 배워보고 그 악기를 배운 것을 갖고 밴드 합주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창작 활동을 통해서 노래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연말에는 발표회도 할 겁니다. 나는 달처럼 모태솔로, 하지만 나는 아름답지? 외로운 밤 안에 보면 밝게 떠있는 달처럼. 오, 가사 괜찮은데? 친구들이 직접 다. 아, 선생님 하신 거 아니고? 네, 같이 의논하면서 했던 거죠. 실력들이 고급 진행도 애들이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만들어 부르는 노래 살짝 만나볼까요?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죠. 벌써부터 대박 느낌이 팍팍 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온 지 얼마 됐어요? 세 달. 세 달 정도? 어떤 파트 맡았어요? 전 드럼. 드럼. 오, 스웩 있어요. 스웩 있는데 진짜. 드럼. 두 친구는 잘 맞아요? 잘 맞는데요. 장난치다가요. 한 대 맞을 때가 있어요. 라임을 넣었어요. 여기 와서 같이 밴드 활동하면서 음악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이 밴드 하면서 제일 좋은 점 뭐야? 친구들이랑 평일 아닌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좋고. 우리 친구는? 저는요, 원래요 기타 어떻게 치는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뭔가 좀 기타를 좀 알게 됐어요. 배울수록 빠져드는 음악의 세계, 기타 꿈나무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직은 서툴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참 대견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저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저처럼 옥구슬 같은 목소리가 이 안에서 들립니다. 따라가 볼게요.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친구일지 진짜 궁금했어요. 보컬을 맡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보컬이 됐는지는 나 알 것 같아.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그쵸 선생님? 네. 본인이 지원도 했지만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음악을? 재밌어요. 재밌어요. 혹시 우리 친구 나중에 꿈이 가수? 가수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저도 약간 음악 욕심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보컬 테스트 좀 받아봐도 될까요? 아, 좋죠. 네. 되게 멋져고 하네요. 되게 부끄러워하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와, 이거. 앞길도 보이지 않아. 진짜 진지하게 열심히는 하시네요. 그럼요. 아주 작은 애벌레. 성실했던 걸로. 노래가 솔직하네요, 그렇죠? 동요스럽죠? 네, 음정을 조금. 아이들이 수업을 받은 지 아직 3개월째입니다. 이렇게 근데 폭풍 성장해도 되는 건가요? 꿈을 향한 열정 때문이겠죠?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데요. 앞으로 이 우리는 밴드다 어디로 가나요? 네,
이제 발표회도 하고 앨범도 낼 예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음악으로 꿈을 이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꾸는 사람은 나의 지위막론하고 모두 다 아름다운 법, 바로 이분들처럼요. 야, 소리가 진짜 좋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내영나영 문화예술단입니다. 저희들은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62세입니다. 그리고 내영나영의 부회장 겸 또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2세입니다. 그리고 또 다루는 악기는 색소폰을 다루고 있습니다. MC를 맡고 있으며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MC. 혹시나 여기서 막내분이 계신가요? 막내분? 막내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막내시네요. 여기서 최연소가 아니고 좀 나이가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공연 때문에 이런 포스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컨셉! 그렇죠. 컨셉! 그럼 몇 학년 몇 반? 5학년 3반입니다. 커피 타야 될 나이네요. 50대부터 60대 그리고 70대까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끼리 만났습니다. 꿈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분들이죠. 바쁜 삶에 치여 잠시 미뤄뒀던 꿈,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여전히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들고 계신 악기는 이거 하모니카를 몇 배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요 콘트라베이스라고 합니다. 콘트라베이스요? 네. 콘트라베이스 하면은 이거 현악기 큰 거 생각나는데? 네, 그런 소리가 나서 저음을 많이 낼 수 있는 악기예요. 아, 요 악기가 그래서, 한번 들려주실래요? 오, 무슨 백고동 소리처럼 무엉 무엉 무엉.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하모니카를 한 30년 가르쳤고요. 음악을 한 4, 50년 가르쳤다가 제가 우리 뉴영양이 봉사하는 단체라서 저도 여기 와서 나눔 봉사, 재능 기부하기 위해서 여기 한 4, 5년 전부터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악기도 알려주시면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기쁨이 두 배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뉴영양 문화예술단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느낀 기쁨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 봉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매주 재능 기부 공연을 다니며 새로운 꿈을 찾아가는 뉴영나영 문화예술단. 개개인의 꿈은 삶의 활력뿐만 아니라 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공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5학년 3반 막내분! 가수로 완벽 변신했는데요. 나훈아 씨 같았어요. 미훈아인가요, 그러면? 하고 싶은가 할 때, 꿈을 마음껏 펼칠 때 느끼는 행복,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죠? 큰 오르셨어요! 이야, 우리 어머님이 제대로 한번 죽이신다서 신나네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 헌정 바빠서 해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죠? 네, 꿈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삶의 위안이 되고 살아갈 원동력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꿈 아닐까요? 지친 삶의 오아시스가 되어줄 꿈. 지금 꾸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공연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예. 아유, 뿌듯하죠. 마음이. 푸근합니다. 왜냐하면 땀 흘리고 기분은 힘들지라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에. 꿈을 향한 길은 때론 외롭고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도전을 만들고 결국 꿈에 닿을 거라는 사실. 꽃처럼 활짝 피어날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